집에서 어차피 쉬는 건데 뭐. 혹시 월화 저랑 같이 쉬고 싶으신 여성분들 계시면은 예. 그 카톡 아이디 COATCOAT로 연락 주세요. 갑시다. 이 야스 하고 싶어요, 오빠랑. 이거 저번에 그거 휴가 기간 끝났는데 랄토 형이랑 제주도 가자. 아니야, 랄프도 여자친구랑 놀아야 돼. 오케이. 이 정도면 될 듯? 자, 오슈 갑시다. 오슈 갑시다, 오슈. 새롭게 좀 도입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WB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너무 좋고. 앞으로 저희 카페에서 오슈 보면서 아 이거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 글에다가 하트 눌러주면은 예 이렇게 해갖고 정렬해갖고 이렇게 볼 수 있어. 모바일처럼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페이지 밀면서 하는 게 은근히 좀 흐름이 끊기더라고. 예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볼빨간 사춘기 멤버 근황 요게 지금 인기글 맨 위로 올라와 있네요. 안지영 씨 노래 잘하더라. 안지영 씨 노래 진짜 잘하더라. 그 전에 보니까는 저 뭐야 그 있잖아요 라디오스타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이코 부른 거 있거든요 쇼츠에. 미쳤더라. 그러니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려. 안지영 씨 같은 경우는 나 좀 알림 좀 보내고 하자. 링크 드렸어요. 링크 줘봐봐. 오케이. 진짜 잘하더라. 나 깜짝 놀랐어. 이 가성 미치지 않았어? 너무 잘하더라고. 야, 너무 잘하더라. 가성 미쳤어. 거기다 또 이제 저 외모도 괜찮아갖고 팬이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래도 잘하는데 또 예 그죠? 안지영. 근데 안지영 근황이라고 해놓고 지금 씨발 고릴라가 돌고 있고 짤방을 올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안지영 씨가 놀러 갔다는 게 지금 우리 카페 인기 그리는 거 아니야? 8월 6일자 그래 안지영 팬 많네. 안지영 팬 많네. 그 볼빨간 사춘기 다른 멤버 그 저 우지영 씨인가? 그분은 근황이 어떻게 돼요? 둘이 좀 싸웠잖아. 저격하고. 근황이 없네요. 날아갔어.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어떤 논란이 있었을 때, 좀 이 뭐라 해야 되지? 재생력? 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둘이 싸웠잖아. 확실히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이기는 것 같아. 우위에 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애들이 보통 그러지. 그거 왜 싸울까? 뭐 둘이 좀 뭔가 그 둘이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니까. 다음 볼게요. 레깅스 입은 엠마 왓슨. 엠마 왓슨 최근에 저기구나 레깅스구나.
엠마하슨 그 노안짤 그거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엠마하슨 우리 카페 있을걸 아마? 그지? 어 최근에 나 그거 깜짝 놀랐어. 그래 엠마하슨 어 반은 갈린다는 엠마하슨 근황 해가지고 나오잖아 이렇게. 무슨 일 있었던거야? 이거 합성이야 뭐야? 어 확실히 서양인들은 좀 그런게 좀 있나봐. 그 좀 더 저기 뭐야 늦게 저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늙는 그 저기 그 그게 오나봐. 동양인 유일무이한 장점 동안. 동양에는 솔직히 좀 동안 원툴이야. 동아시아권 동양인들은 동안 원툴. 아 다음 유튜버 참피디 참피디 아저씨. 예 이 아저씨 참 녹진한 거 좋아하죠. 예 살이 좀 찌셨네. 당당치킨 저기 리뷰 남겼구나. 아씨 우리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하려고 당당치킨 사러 갔다가 예 마감돼갖고 완전 저 뭐 품절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오자 랄프야 했는데 벌써 이틀 지나버렸네. 하, 이런 거 냄새 쓱 맡고 커뮤니티 냄새 쓱 맡고 빨리 저기 영상 찍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 예 따로 유튜브 촬영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당당치킨. 예 우리 집 앞에 바로 홈플러스 있거든. 아무튼 뭐 지금 당당치킨 요즘 굉장히 좀 예 그 대기업 치킨들 예 가격 올린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BBQ 거기 선봉장에 있는 게 항상 BBQ 같아. BBQ가 솔직히 프라이드 치킨 중에서는 이제 그 치자랄들 사이에서 어 치알못들은 뿌링클 뭐 이런 거 좋아해. 치자랄들은 무조건 BBQ야. 어 아주 그 후라이드의 스탠다드형이라 그래야 되나? 가장 맛있는 후라이드 BBQ. 어 근데 이제 저 리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가성비로는 좋다. 그리고 가성비로는 좋지만 이게 이제 뭐 대기업의 맛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진다.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어 맛까지 그런 거랑 이제 그 저 대기업 치킨들이랑 그 대형 프랜차이즈랑 비교를 하자면은 확실히 급이 떨어지는 건 팩트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제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나름대로 그 맛을 연구해 갖고 그런 중독성이 있고 정말 맛있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일단은 굉장히 양도 많고 저렴하고 그죠? 만 원도 안 하잖아. 예. 좋네요, 진짜. 드셔보세요, 여러분들도. 날 그 저기 시간 맞춰갖고 가가지고 마트에 전화해가지고 당당치킨 언제 저기 치킨 딱 해서 나오냐고. 거의 줄 서야 될걸요 아마? 예. 아이고 우리 사뿌가 시청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뿌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 보죠. 어, 리버풀녀는 뭐야? 어여여여여 예.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장혜영 씨가 누구야?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월경이 금지됐나요? 뭔 말이야 이게? 월경권을 보장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그 저 메시지가 좀 있네요. 그 티셔츠 자체가 좀 저 피 모양 피로 돼 있네. 어 피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상징하는 것 같아. 요런 저 보니까 어. 머리는 거의 뭐 스포츠 머리 하셨네. 어 여성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월경권 보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래요 월경권이라. 나한테 욕해. 어 여성들의 생리를 암시하는 데다가 그 블러드엘이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다들 어 생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상적으로 피 흘리며 살아가는 여성들과 함께 터놓고 자연스러운 경험인 어, 앵리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도록. 예. 자, MCFW, More 어,
cheer poor woman, woman, 예, 팀이 흥미로운 프로젝트. 머리 스타일이 좀 예전에 저기를 연상하네. 그 시트콤에서 타조알이라고 불렸던, 예. 여성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월경권을 보장을 해라. 그러니까 월경권을 보장하라는 거는 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그 월경하는 게 뭐가 여성으로서 태어나면 뭐 당연히 뭐 시기가 오면 월경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뭐 그 국회의원 앞 국회 저 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글쎄요 뭐 좀 너무 쇼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는 저희도 저 뭐야 남성 신남성연대 그 아저씨는 뭐지? 그래요. 성함이? 그. 예. 배인규. 배인규 아저씨가 저 얘 앞에서 좀 몽정권도 좀 이렇게 보장하고 그러면 좋겠다. 예. 몽정하는 남자들을 위한 좋아요. 예. 다음 갈게요. 요약 좀 해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와이프 남사친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인터넷에다가 글을 싸지르셨네. 결혼했는데 아니 와이프가 지금 우리 신혼인데 솔로 시절에 진짜 그 남사친이 있었거든. 근데 그 남사친은 좀 못생겼어. 근데 글마랑 여행가 갖고 한 방도 같이 썼다는 거야. 아니 난 진짜 처음 사귈 때는 신경 크게 안 쓰였는데 사귀기 전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글마가 자꾸 와이프한테 계속 연락해갖고 이제 그 내 와이프인데 술 먹고 와이프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뭐 글마랑 여행 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냐고 하니까 내가 이제 따졌대. 그러니까 자꾸 글마가 연락 오니까 자꾸 따진 거야. 아니 자기야 나랑 결혼했는데 그 남사친이면 남사친이지 왜 자꾸 연락하고 왜 그렇게 둘이 가깝게 지내는 거야? 둘이 진짜 무슨 일 없었어? 같은 한 방도 썼다면서. 우리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좀 저 기분이 더러워질라 그러네? 예. 그래서 와이프가 얘기를 했대. 자꾸 그 남사친인데 선 넘고 뭐 좀 각을 잡으려고 하길래 욕받고 꺼지라고 했다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결혼식 와서 축의금 20만원 하고 갔어. 지금도 와이프한테 가끔 연락 오는데 아니 와이프 폰으로 드라마 보는데 카톡 DM 글마가 자꾸 DM을 보내는데 울리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근데 와이프는 별거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 나는 받아주고 답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역같은 거야. 이것 때문에 연애할 때도 겁나 싸웠었는데 아 약간 예전에 연애할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구만.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마음 같아서는 그 자식 찾아가서 죽빵 갈기고 싶은데 내가 결혼 잘못한 건가? 라고 물어보는데 그래 그 간단한 문제 아닌가? 그냥 옆에서 폰 뺏어갖고 바로 아 여보세요 저기 저 남편 저 누구 남편인데 그 자꾸 이 시간에 연락 오고 DM 보내고 이거 좀 저 불편한데 왜 이래요? 에? 가정 있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연애할 때도 거슬렸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왜 우리 아이폰한테 찝쩍거려 이 씨발놈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씨발 좀 너무했다. 전라남도 그 여수에서 그 시내버스 여수에서 흠뻑쇼를 했나봐요. 예, 이게 전국에서 하는 건가 보네. 싸이 흠뻑쇼가 참가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해서 논란이 됐다. 웹발신 영업부 이제 버스 영업부에서 금일 싸이 콘서트로 인하여 터미널 일대가 오후부터 굉장히 혼잡합니다. 또한 얘네들이 늦게까지 물 뿌리고 난리를 친답니다.
승객 태울 때 매우 미끄러우니 주의하라고 좀 안내 말씀 부탁드리고요. 크나 작으나 전부 물 맞고 오니까 민원 발생치 않도록 당부 부탁드릴게요. 아울러 연장 운영은 일부 노선 그것도 본차 시간보다 20분 늦게 출발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노선은 오후에 영업과장이 전달할게요. 전국에서 늘씬 빵빵한 아가씨들이 전부 집결하오니 3만 명 정도가 여수에 있답니다. 오늘 하루 눈요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수고하세요. 아하, 요즘 같은 때는 문제가 되죠. 요런 문구들은 늘씬 빵빵한 아가씨. 예, 요즘 같은 이 사회 분위기에서는 요런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좀 예, 논란이 생길 법하죠. 눈욕이 하신다고 생각하. 요 여기가 문제. 늘씬 빵빵한 아가씨들. 요것도 문제야 사실. 좀 예민한 애들은 이거 갖다가 지랄할 거 아니야. 지랄하는 거 이해 가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그 여성들이 일부 여성들이 이렇게 그 여성 그 인권을 위해서 많이 이제 올려놓긴 했죠. 우리 저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긴 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 어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잖아. 이를 본 시민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혀가 내둘러진다. 버스 회사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먹으며 이런 마인드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딴 집단에는 위트 있다고 저런 공지 올렸겠지. 맞아요. 이 저 글 쓰신 아저씨가 좀 개저씨시네. 예, 너무 가셨다. 이러면 안 되죠. 다음. 자기야, 뭐가 나? 룩북이야? 이런 건 놓다가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고 난 거랑 뭐 리버풀요 이런 거는 그래요. 예. 이 중에 뭐가 낫냐고? 전 막자리 좋네요. 4번 자리. 예. 난 고릴라요. 다음. 한남, 예, 그, 한남, 한국 남자와, 한국 남자 20명과, 예, 그, 저, 관계를 해본, 그, 느낀 일본인의, 예, 그, 인터뷰인데, 그러니까, 거사를 치를 때, 치르기 전에 그, 무슨 단계라 그러죠? 그거? 전이. 예. 전이. 전이 과정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군요. 크기는 한국 남자들이 조금 더 과추가 더 크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노력이 덜해서 진다. 피지컬은 되는데 어떤 그 실력적으로 좀 부족하다. 일본 남자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그 AV 사업이 굉장히 활발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이씨 씨발 이게 자꾸 눈에 가네. 목욕하면서 춤추는 고릴라. 이거 고릴라 탈 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하냐 임마. 고릴라 바이럴이네. 근데 난 진짜 고릴라를 좀 동경하긴 해요. 좀 멋있지 않아요? 예.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21살 딸로 오해받는다며 40대 미국 여성이 동안 외모를 자랑해 화제다. 저기 이분이 딸이고 이분이 엄마 같네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잖아. 동안. 40대다.
요즘 40대가 40대 같지 않죠. 예. 20대 남자 vs 40대 남 인생 빡센 비교. 결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학창시절은 40대가 더 빡셌어요. 20대는 선생이 극한 직업이었고 40대는 선생 일진들에게 처맞고 욕처먹고 자랐다고. 대학생 시절은 비슷하다. 뭐 40대랑 20대랑 지금 옛날 40대들 때 비해서 어땠나 이런 건데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지 뭐. 편의점 앞에다가 물 뿌린 알바생? 뭐야? 아이 뭐야 지금 여름인데 아이 이런 자료가 왜 인기글에 다 있나? 넘어갈게요. 유명세 말라가는 창원 팽나무 울타리를 결국 설치를 했다. 이게 뭐예요? 우영우의 뭐 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이제 팽나무라는 게 나와요. 잎도 마르고 뿌리도 손상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인다. 드라마 보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흙 자체 압력이 발생이 되면서 이 나무가 고통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차 행렬 좀 보소. 우영우가 그렇게 뭐 저 우영우 신드롬이 대단하네. 예? 쓰레기까지 거기다 무단 투기한다. 같은 이유로 사람이 몰려서 죽어버린 제주 새별 오름 왕따 나무. 절대 안 봐줄게. 이게 우영우 탓이 아니야.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우영우 탓이 아니라 우영우 보고 이제 좀 뭔가 그러니까 인싸들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저기 가는 거 아싸들은 안 가. 인싸들이야. 십사들이 문제다. 십사들이 세상을 망치네. 왜 굳이 저기까지 기어들어가고 저기야 써가지고 사진 찍고 저것도 다 추억이라고 하겠지만은 남는 건 다 사진뿐이겠지만 그래도 예, 뭐 좀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20대 이하는 못 먹는 한상 차림. 왜 이게? 먹을 게 없고 비건식도 아니고 그냥 산채 정식임. 야무지게 먹을 것 같은데? 전부 다 풀떼기긴 하지만 너무 좋지. 예, 밥 세 그릇까지 먹을 듯? 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구성 괜찮은데요? 한 9,000원? 10,000원대에 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비벼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또 쌈도 주고 쌈채소도 주고 안 될 게 뭐 있어. 난 세 그릇 먹을 수 있어 이 정도면은. 저 이런 거 좋아해. 없어서 못 먹지. 건강식이지. 완전 비건식이네. 고기가 없어서 그런가? 난 저는 슴슴한 거 좋던데. 굳이 고기 없어도 야 이거 저 배추국 너무 좋아. 배추 된장국. 배추 푹 익혀갖고. 없어서 못 먹지 뭐. 트위치에 잊어간 공주님 미모구나. 아 릴카님이시구나. 릴카님 저 아프리카에서 떠났죠. 예. 트위치에 가셨구나. 이런 이유가 지배적인 것 같다. 한동안 장기 휴방했었는데 휴방했을 때 스타판이 길어지면서부터였다. 아프리카는 메이저가 하는 거에 따라가지 않으면 혼자서 자생하기 힘든데 본인은 스타를 할 생각도 없고 휴방하고 스타판이 사라지면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끝날 생각이 없다. 결국 다양한 게임이나 솔방으로 시청자가 유지되는 트위치 쪽을 택하기로 한 것 같다.
아는 스트리머들도 많고 본인이 또 로아를 좋아하는데 트위치는 로아 인기도 꽤 높은 편이고 아프리카에서 로아하면 시청자 다 박살나니까. 아 글쎄 난 이게 또 굳이 뭐 이렇게 갈라치기를 유도한 댓글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예전에 뭐 저 댓글 썼었죠. 그 갖고 와봐. 누구 댓글이야? 내 거. 어디 쓴 거야? 몰랐니? 일칸 채널에다가요? 아니 우리 카페에다가 글 썼던 거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가신다고 했었을 때. 아, 이쪽 간다고 해서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스타가 문제가 아니야. 스타가 나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스타가 문제가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IT 산업에도 영향을 끼쳤던 스타크래프트라는 이 게임 자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스타크래프트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봐 나는. 늙은 시청자들이 문제야. 솔직히 말할까? 이건 내가 분명히 언제나 얘기했잖아. 아프리카에서 8년 내지 10년 묵은 시청자들이 문제라니까. 그들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 그게 문제야. 그들이 스타를 좋아해서 그게 문제다? 아니야. 시청자들이 고였대니까 아프리카는. 유입이 없어. 왜냐면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어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갖고 너무나도 배척을 많이 해왔어. BJ들한테 리모컨지라고 신입 BJ한테 다가가갖고 아 그렇게 방송하면 안 돼.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냐. 아프리카는 개인 방송 플랫폼인데 스타가 절대 문제가 아니야.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환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야. 아니 뭘 BJ들이 무슨 아프리카의 플랫폼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플랫폼 싸움에서. 아니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 삼성 써 애플 쓴 사람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대기업 유일무이한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갤럭시를 써야 합니다. 기능적으로 떨어지건 뭐가 어쩌건 저쩌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애국을 합시다 하면서 그런 대의를 위해서 갤럭시를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 다들 소비자들도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있고 갤럭시를 쓰는 이유가 있듯이 그런 건데 이제 BJ들이 뭐 대의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스타를 접고 우리가 다른 어떤 저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선두에서 지휘를 해서 이렇게 문화를 바꿉시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BJ들이? BJ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돼? BJ들은 그저 자신의 개인 사업자잖아. 자신의 이익과 내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 시청자들이 스타를 원한다? 그럼 스타 하는 게 맞는 거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시청자들이 다른 타 BJ들에 대한 어떤 태도들이 문제야. 다양성을 막아버렸잖아. 그죠? 아프리카 절대 문제 있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참게 어렵네. 그래 그래. 저도 이거랑 같은 의견은 저 했었어요. 그게 아마 최근에 쓴 거예요? 아 이 자식 이걸 못 찾으면 어떡하냐. 저 형이 일거수 인수증 잘 모릅니다. 그리고 릴카라고 치면 나오지 않나? 릴카로 쳤는데 이게 아 제가 욕을 이렇게 많이 한 건요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요. 아라마로 간 적 없는데 개씨발이나 이거는 나를 자꾸 봤대요. 집에서 바이크도 안 타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었는데 쉬는 날에 나 방금 코트 형 본 거 같은데 졸라 뚱뚱하더라. BMW 타고 가는 돼지를 봤는데 이거 코트 형 아니에요? 존나 짜증나더라고.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갖고 거기다 또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 상황에서 저런 나를 목격글을 쓰면은 내 시청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동이 된다니까? 뭐야, 노래하는 코트 지금 휴방하는 게 바이크 때문이었어? 이 새끼 아프다면서. 뭐야, 우리 속이고 또 바이크 타러 나간 거야?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기분이. 그러니까 존나 짜증나니까 여기도 어떤 어멍뒤진 새끼지? 라고 나름대로 제주도의 어떤 그 방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전달했지. 절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욕을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예. 봐봐, 환각을 보나. 어? 어디서 날 봤다고 물타기를 쳐해? 어. 눈썰미 없으면 그냥 꺼져. 어. 그래 그래.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려면,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카페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여성, 예, 그 유저가 카페 룰을 잘 몰라가지고 헤매더라고. 이럴 땐 또 저희 카페 관리자인 제가 직접 나서서, 그래,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카페에 어떤 룰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 라고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예. 자, 한 번만 올려, 씨발하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같은 글을 자꾸 이제 그, 예? 바로 밑에 있는데 같은 글이 자꾸 올라오니까, 예. 자, 그거 볼게요. 예, 자, 넘어가고. 내 댓글마다 씨발, 병신, 안 빠지는 글이 없어요. 그만해. 예. 이것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 이제 방송하셨었잖아. 그래, 여기에 이제 막 다들 스타욕하고 뭐가 BJ들이 어떻고 아프리카가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 릴카님 이적은 아프리카 탓할 게 1도 없다. 유튜버는 하락세가 분명히 오고 그 시점에서 대학 들어갈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나갈지 고민을 했어야 될 것이다. 대학은 들어가기 싫지 않았을까? 내가 봤을 때는 타비제이랑 엮이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을 게 분명하고, 또 경기력이 안 좋을 때 그 저기 뭐 저 개병신 팬덤 문화라고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병신 팬덤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멘탈이 남아나겠어?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자신 위로 군림하려는 그 시청자들의 모양새가 너무 싫었겠지.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게 트위치고, 거긴 이제 개인주의에 존중은 해주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트위치를 올려치게 하는 것 같은데, 트위치도 트위치 나름대로 또 그런 어떤 파벌이 또 있겠죠. 잘 몰라서 제가 제 좁은 사견으로, 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밤낮은 스타가 상단에, 아침에는 부천 무리들, 그 틈에서 혼자 피어오르기 힘들지 않았을까? 스타 탓, 합방 문화 탓, 쓸데없는 탓하기다. 그것 자체로도 수요가 있으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BJ들을 뭐라고 할 건 아니다고 본다. 아프리카는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생하는 게 힘들긴 해요. 자생하려면요, 내가 솔직히 내가 또 잘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생하려면 자기 색깔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 자생하려면은 이런 상황에서 저 합방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자생하려면은 자기 그게 필요해. 자기 기반이 진짜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지, 아프리카 플랫폼은. 조딩 모랄 머리 형 똑똑하긴 해. 진짜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난 아프리카 문제는 그거라 생각해. 혼자 잘해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뭐 외딴 서민이 도태됐느니, 합방을 안 해갖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아프리카는 머리만 있고 꼬리만 있지 몸통이 없는 거야. 이 생태계가 족같은 거야, 아프리카 생태계가. 괜히 막 기어들어가지고 막 합방 안 하냐, 누구랑 합방 안 하냐, 누구랑 뭐 대학 안 들어가냐, 뭐 안 하냐, 지랄병들 하잖아. 그럼 그 BJ 입장에서는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와가지고 왜 도태됐니? 왜 외딴 섬이니? 그런 거지. 넘어갑시다. 이거 너무 야. 색깔이 확실한 게 솔방은 진짜 잘한다. 합방도 잘해. 다 잘해. 이 편에서 안 뒤돌리고 한번 잘하는 거 멋있음. 남미 급식충 싸움 수준. 이건 안 볼게요. 예. 이거 뭐 진짜 맞짱 뜨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막 저 좀 무서워. 주먹으로
한 대 팍 맞으면 그 소리가 예 약간 무섭지 않아? 나 그래서 안 볼래. 맞짱 뜨는 영상 안 볼래요. 무서워요. 군대에서 내부 부조리를 없앤 연예인. 부조리가 좀 있었구나.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아니 근데 좀 연예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 잘하려면은 나보다 엄청 잘 나가고 그런 연예인 있으면은 나름대로 연을 만들고 군대 내에서 사회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도움도 좀 받고 그러면 좋은데 이 안에서 부조리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저 누구 천정명 아저씨가 군대 들어갔을 때 이등병은 냉동식품을 먹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저기 규율이 있었나 봐. 근데 그게 부조리지 뭐야. 이등병이라고 PDPX에서 냉동 못 처먹게 만드는 그런 군홧발로 후려맞을 새끼들이 어딨어요. 근데 천정명 아저씨도 옛날에 군대 간 지가 한참 넘었지. 한 10년 넘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일병되고 상병되고 병장되면은 나중에 연예병사로 들어오는 후임들한테 이런 자유를 좀 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개척하고 자기가 이제 그 비전을 바꾼 거지. 연예병사에 대한. 예. 멋진 거지. 야, 연예병사도 아니었어? 진짜? 일반 조교 출신이었어? 와, 이거 저기네 자세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대충 그냥 때려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천정명 씨가 이제 그 군대 들어가 갖고 이등병은 이제 냉동 못 먹고 자기들이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이등병도 보니까 빡이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광기지. 눈에 살짝 광기가 보이네. 대장님이 이등병들 호출해갖고 그 자리에서 부조리 한번 얘기해봐라. 니네 뭐 불만 있냐? 원래 같으면 이제 없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병 천정명 그래 얘기해봐. 냉동식품 못 먹게 합니다. 냉동식품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등병들도 냉동식품 좋아합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뭐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네 위로 다 불러.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 이등병 왜 못 먹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대 내에서 이런 그 락이 풀렸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연예인이니까 또 가능한 거고 어차피 뭐 니네 인연 보고 말놈들인데 씨발 내가 니들 그 룰에 따라야 돼? 이거 부조리잖아. 바꿔. 이런 바꾸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용기 내기 힘들 거야. 학고게임 유튜버들이 게임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비 수준이라고 올라와요. 자, 게임사에서 워낙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모바일 게임사들이 이제 그 광고를 맡기죠. 예. 스트리밍 좀 해주세요. 스트리밍 홍보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아, 휘재TV네. 휘바, 이 아저씨. 근데 생방송 한 건당 100만원을 제안받기도 했는데, 양심상 나는 못하겠더라. 한 달에 20개 생방만 했다고 쳐도 2,000만 원일 텐데 이런 이제 내부 고발을 한 거야 휴재TV라는 곳에서. 나 같은 학고 유튜버도 이런 제안을 받을 정도인데 메이저급 방송인들은 대체 얼마를 받는 건가.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들 게임 광고 엄청 많아짐.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아니지. 주는 광고주 마음이 아닐까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러게 왜 넘어갑시다. 흡연 학생들이 60차례를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같은 학생인가 봐, 고교생이 60차례나 담배 피는 친구들을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이제 그 민원을 넣었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해주니까 개빡쳐갖고 경찰서 가갖고 불질렀다네. 선배들의 흡연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하더라. 거기다 휘발유 2리터를 사들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불질렀다고. 다행히 내부까지 들어가서 불지른 건 아니고 앞에 있는 지문인식기 앞에서 휘발유 뿌리고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서까지 가갖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거는 글쎄 이게 명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민원 처리 안 해준다고 경찰서 가가지고 불지르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지. 왜 선배들의 담배 때문에 방화범이 됐을까 이 친구는? 정신과 치료받고 있구나. 정신과 치료받는데? 30대 신혼부부 결혼 100일 동안 약 1000번의 관계를 했는데 남편 체중이 50kg 줄었다. 중국 일이구나. 그렇구나. 김코순이가 나랑 다이어트 한번 할래 하는데 두창 걸려 임마. 왜 오빠라가 불러 더럽게. 왜 나한테 두창 걸리게 하니. 두창 조심합시다. 자나깨나 두창 조심. 간단한 아다 구별법이래. 간단한 아다 구별법. 야, 너 여자랑 해봤어? 이러면 아다고. 아니? 이래도 아다고? 뭔 대답을 해도 아다임. 왜냐면 아다같이 생긴 애한테 저런 질문. 새로운 접근법이네. 그렇지. 그런 질문 받는 건 사실 좀 그렇게 생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어여여여여여. 먹방 리액션. 뭐야 이게? 오. 누구야? 야 이거 국 개 뜨거운데.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겠다. 누구야? 아 입 짧은 햇님님. 술 취하신 거야? 아니면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큰일 날 뻔했네. 아, 이 짧은 애님이 아니야? 트랜스젠더 분이야? 야. 무섭다.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왜? 네. 누구? 뭐? 랄프야 뭐? 맞네. 가현님? 현가? 트젠 분이야? 네네.
보고 싶은데. 링크를 드려. 현가, 현가. 예, 현가. 어, 저거 영상 링크 한번 줘봐. 링크 드렸고. 어디 나오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보자. 댓글 잡는 중. 3시간 31분 5초. 여기 있네. 넘어지는 부분이. 야, 나 초만 다 이거 화상 아이고 언제야. 네, 3시간 32분 30초 넘었네. 너무 비싸 지금 그거. 3시간 32분 50초. 노래가 좀 나오고 있어. 32분이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안 다쳤다니까 맘 놓고 웃을 수 있다고. 다행이네. 다행이야. 이게 먹방 리액션이래. 집안 때려 부수기. 어. 전신샷이 깡패인 아이돌. 야, 기록지가 훌륭하네. 안유진. 어, 아이브의 안유진. 혼밥 레벨 테스트. 편의점이나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혼자 먹기. 난 이거 못해. 학생 식당이나 푸드코트에서 혼자 먹기. 나 못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세트 메뉴 혼자 먹기. 나 못해. 김밥 천국 같은 분식집에서 혼자 먹기 가능. 백반집, 중국집, 일반 음식점에서 혼자 먹기 가능. 쌉 가능. 어, 수염난 아저씨들이 가는 곳이거든. 소문난 유명 맛집에서 혼자 먹기 불가능.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기 불가능. 고깃집 횟집에서 혼자 먹기 불가능. 해본 적도 없고. 술집에서 술 혼자 먹기 아 불가능. 하남자라고? 하남자 특 남의 시선 신경쓰. 찐따 특 눈치 주면 좀 나가지. 왜 혼자 먹음? 예, 진짜. 에바야, 너무, 아니, 어떻게 혼자 먹어, 이런 데서. 왜 혼자 먹어?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예. 아니, 난 못해. 방송 켜고 가서도 혼자 밥 먹을 때 눈치 존나 보이던데. 대팔레 먹장 무너지는 아이유 콘서트 티켓 공지. 아, 대팔렘들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나 본데? 이게 뭐 뭔 뜻이야? 결론적으로 티켓을 예매를 했어. 그리고 웃돈 받고 파는 풀미충들을 막기 위해서 풀미 티켓을 제보하면 그 티켓을 취소시켜 버린다고. 그리고 그 제보자한테 티켓을 증정해 준다고. 아, 진짜? 와, 새로운데? 야, 이거 새롭다. 그래서 구매하는 척 이제 간 다음에. 근데 잠깐만. 예. 아, 어쨌건 돈은 받았기 때문에. 예.
좀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상황이 내가 못 갈 것 같아갖고 내가 그 상황이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환불을 받으시면 되죠. 왜 양도합니까? 이거구나. 아하. 아 진짜?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 꼼수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나는? 어, 이 사람이랑 나랑 친구 사이인데 얘가 나한테 30만 원 빌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가치가 똑같... 돈 갚는 그걸로 해서 예, 돈 갚는다는 명분으로 내가 이 티켓 준 거예요. 이러면 되지 않아? 닥쳐 그냥? 정품은 상관없는 거 같아요. 그냥 정가에 파는 건 상관이 없나 봐요. 요약글 보면 꾸돈이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뚫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까?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내 쌍에서 그것만 주는 거야. 약간 신용만. 어, 나 아이유 티켓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 어디 없나? 이렇게 어떻게 좀 저 뭐 저 할 사람 없나 이렇게 물어봐. 클럽 회원이 저런 사람이 그래갖고 그런... 연락이 와. 그럼 연락하고 티켓 저기 저 사고 싶어갖고 연락했는데요. 아 그거는 만나서 해결해야죠. 이렇게 얘기해. 쓱 아직 어디서 만날까요? 저기 저 강남역 4번 출구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약속을 잡아. 그래갖고 그냥 돈을 받고 그냥 티켓을 줘.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카메라 좀 찍으려고 그래. 아 잠깐만요 정품인지 확인해 볼게요. 아이 무슨 짓입니까 지금. 돈부터 주십시오. 돈 쓱 받아. 어 받고 자 여기요. 어 수고. 이거지. 이러면 되네. 너무 억지냐? 어 이거는 100% 잡지 못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쓱 흘려주면 되거든. 아이유 티켓 성공 글 제목 해놓고 내용에는 아 근데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점점점 그러면은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DM 확인하십시오. 쪽지 보냈습니다. 이럴 거야. 예.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강남역 4번 출구 2시까지. 그 이제 강남역이라고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기역 니은 이응 투 PM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 그럼 이제 쓱 알아듣지 눈치껏. 넘어갈게요. 잔머리 존나 굴린다고? 그냥 해봤어. 우와! 너무 이쁘다. 약간 그 전소미 닮았다. 가와이 데스네. 인조인간 18호 그 저거네. 너무 좋은데? 진짜 이쁘다. 이런 참 이목구비가 뛰어난 얼굴은 성형을 어떻게 안 되는 거겠지? 그치? 타고나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쁘다. 피부 하얗고 코 오똑하고 안화상용기 야무지고 이마 1대 0.8 정도 돼가지고 아주 완벽한 그런 얼굴형이네. 이쁘다. 진짜 이쁘다. 뽀샵이 좀 들어갔다고? 결과물만 좋으면 됐지. 내가 뭐 저기 의혹 제기할 만큼 그건 아닌데?